아니 왜 불러! 뭐! 뭐! 하나 둘 셋 야! 아휴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저희 커플한테 한 푼만 주세요. 자기야. 어? 정말 미안해.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야. 나도 돈이 없는 걸. 우리 거지 커플이잖아. 미안해. 어? 저기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제발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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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좀 봐. 꼴 보기 싫다. 예 저런 사람들이랑 놀면 안 된다. 네 엄마 저도 냄새나는 저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 어, 진짜 냄새. 어, 우린 이제 여행이나 가셨구나. 엄마가 펜트하우스로 예약해놨어. 아 너무 좋겠다. 자기야 저 사람들은 부자라서 좋은 곳으로 여행 가나 봐. 에휴, 우리도 여행을 한 번도 못 갔네. 가난해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구걸해서 만 원을 모았거든? 이걸로 내가 좋은 곳에다가 예약해놨어. 거기라도 갈까? 어, 좋아요. 거기라도 가봐요, 우리. 거기가 별우 호텔이라는 곳이래. 가자. 만 원짜리니까 꽤나 쓸만할 거야. 가자. 근데 만 원짜리면 그 호텔에서 막 귀신 나오거나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집보단 낫겠지. 우리 집은 길바닥이잖아. 아, 그렇구나. 아빠, 펜트하우스 너무 기대돼요. 언제 찾아오는 거야? 어, 얘는 산티나게 왜 이러니? 조금만 기다려. 픽업하러 올 거야, 주거니. 아 너무 신난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뭐야. 아이 안녕하세요. 벼룩 호텔에서 왔습니다. 픽업하러 왔습니까? 빨리 타시죠. 아 뭐야 아빠. 저 산티나게 생긴 아저씨 뭐야. 얼굴이 딱 방원짜리 같아. 아 뭐야 고급 펜트하우스 예약했는데 아 저기요 왜 이렇게 옷이 꼬질꼬질했어요? 얼굴 다 꼬질꼬질. 이 사람도 뭐라는 거지? 글쩍글쩍. 아, 일단 빨리 타시죠. 내 호텔일 겁니다. 빨리 타세요. 아빠 진짜겠죠? 그래 타. Let's go. 아빠 여기 진짜 500만원짜리 호텔 맞아요? 분명 500만원 주고 예약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진짜 아, 뭐래! 아, 빨리 들어와! 시끄럽게 하고 있어, 손님 주제! 저 사람 생긴 거 까맣지 않은 거 봐! 얼굴 같이 생동하나! 아, 빨리 들어가! 뭐라는 거야, 아이씨! 아, 손님 마세요! 들어가! 손님 주제! 아이씨! 나한테 주세요! 자리 좀 와! 분명 사진이 이게 아니었는데, 저기요, 저희 방은 어딘가요? 아 뭐래!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 어, 아빠,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봐. 무서워 죽겠어. 아, 니들 시끄러워! 위로 올라가! 아이, 귀찮게 하고 있어, 이씨. 아빠, 너무 무서워. 아빠, 무서워. 아빠, 빨리 와. 너무 무서워. 뭐라는 거야, 이씨. 아빠 여기 무슨 땅굴에서 지었나 봐. 이게 뭐야? 이건 뭐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잖아. 아 정말 큰 집이 다 있네. 아 이게 우리 방인가?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진짜 아빠 500만짜리 맞아요? 무슨? 아 이 군대도 이렇게 안 생겼겠어요? 창문도 없어요 무슨 방이? 아니 분명 아빠는 500만원을 주고 예약을 했는데 이거 병기 넣고 아빠 근데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아빠. 아 기다려봐. 저기요 저기요. 아니 왜 불러. 뭐 뭐. 아 저희 룸서비스 시키려고 하는데요. 룸서비스? 룸서비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벼룩호텔 손님 주제. 어디 지배인을 불러.
야, 아, 니들은 아, 그냥 배가 고프면 저기 저 여기 어, 뭐야 이 자린굽이나 해. 여기 멸치나 씹어 먹어. 나는 오백만 원 맞아. 너무 뭐래. 아빠 저 너무 졸려요. 아 그래 이제 졸았구나 얘들아. 아빠 저 근데 아, 아빠는 주무세요 먼저. 아 왜? 무슨 일이야? 아, 화장실에 가고 싶거든요 아빠. 아 그래 아들아. 아 여기 아, 진짜 아, 너무 안 좋아. 야! 야 코발도 말랬지! 아, 안 되겠다. 니들은 침대 압수. 어디서 서서자! 서서자! 아저씨! 아저씨! 자기야! 어? 여기서 기다리면은 벼루 호텔 직원이 우리를 데리러 온대. 근데 벼룩 호텔에서 데려오기에는 여기는 너무 부자 동네 아니야? 그니까 여기 완전 건물이 높고 엄청 좋아 보여. 저기 스포츠카도 보이고. 그러니까 만원짜리 호텔에 시간... 있는 게 맞는 거야 이거? 그니까 나 괜히 위축된 어? 어? 뭐야? 안녕하십니까 손님 여러분. 저희 백만전자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네?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여기 적혀있는 목록에 봤을 때 두 분이 맞군요. 자, 그러면은 저희 호텔로 안내하기 전에 픽업 차량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따라오시죠. 헬기 타고 가는 거 아니었나요? 헬기는 왜 타고 오신 거지? 아, 헬기는 제 전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손님들 맞춤으로 자동차 한 대씩 하실 수 있습니다. 고르십시오. 한 대씩? 네? 공짜로 렌트해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싼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우와 이거 뭐야 완전 스포츠카잖아. 우와 멋있다. 우와 뚜껑이 이건 위로 열려. 미래지향적인 거 봐라. 타봐야겠다. 우와. 타봐야겠다. 우와 여기 와 타니까 문이 닫혔어. 와우 내려볼까? 와우 이건 우와.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니 제트팩까지? 이거 뭐야? 우와 정말 이거를 호텔 손님한테 다 빌려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원하시는 차량이나 원하시는 뭐 운전하고 싶은 것들은 다 고르셔서 운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난 이걸로 해야겠다. 오토바이 멋있어 보여. 오. 난 이거 할래. 그럼 이걸 타고 호텔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 타시고 호텔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자기야 이 꿈만 같은 차량을 내가 차고 있어. 이 엄청나게 비싼 오토바이를 내가 타고 있어. 와, 이 동네 근데 진짜 부자 동네인가 봐. 엄청 좋아, 엄청 좋아. 와, 근데 벼룩 호텔은 만 원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호텔일 수가 있는 거지? 대단해. 그니까 뭐지? 내비게이션 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묵을 하우스라는데? 뭐? 여기가 그 만 원짜리라고? 그런가? 자, 손님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자기야. 여기가 오늘. 자기야. 알고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으로 온 게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기 저희 일하러 온 거 아닌데요? 아,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손님인 거. 여기 있는 모든 잘거 놀이동산 전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들어갈게요. 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우리 방 여기일까? 여기? 이거 여기겠지? 그럼 어디지 진짜? 가볼까 들어가볼까? 들어가볼까? 실례합니다. 저희는 손님으로 온 사람인데. 와 여기 뭐야 이거? 우와! 자기야, 여기가 우리 방인가? 자기야 옛날부터 어렸을 때 스트리머가 꿈이었잖아. BJ 여기서 방송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행님들 별풍선 3,000개 감사합니다. 우와.
자기 일단 여기 옷장도 열어볼까? 와! 우와. 옷도 있네. 일단 갈아입어야겠다. 헤헤 그러게. 나 옷도 없어서 안 챙겼는데 잘 됐다. 잘 됐다. 와! 이거 봐봐! 우와! 여기 물도 나오나? 어, 물 나온다! 이게 얼마 만에 맞아보는 물이야! 아, 신선한 물! 얼마 만에 씻어보는 거야! 와, 변기통도 깨끗한 것 봐! 어? 와, 진짜 마음에 든다! 딴 데나 가보자! 우와, 여기 경치가 엄청 좋아! 우와, 진짜 완전이다! 우와, 이건 뭐야? 오, 또 접을 수도 있어! 오, 필수됐어? 오? 그거 신기하다. 일로 들어가 볼까? 일로 들어가 볼까? 어? 여기 주방인가 봐. 그러게. 어이, 자기야 빨리 몰래 챙겨. 빨리 챙겨. 빨리 챙겨. 먹을 거 다 준다. 다시는 못 먹을 수도 있어. 빨리 챙겨. 어, 여보 여기 주방 기구도 있어. 뭐지? 요? 어, 오구대 나 피자 놓고 냄비도 올려서 우리 뜨끈하게 먹을까? 와. 빵도 굽고 말이야.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치킨도 넣어서 먹자. 대박이다. 대박. 와, 맛있겠다 진짜. 와. 우와. 어, 냉장고에 뭐 있는지 확인할까? 우와. 맛있는 게 잔뜩 있네. 우와, 수박도 있다. 이따가 다 챙겨가자. 우와, 이 편안한 소파는? 우와. 어때? 뭐야? 몸이 녹았어. 너무 편해. 와, TV도 다른 거 볼 수도 있고. 아, 여기 진짜 만 원짜리 호텔 맞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 자기야 이거 봐봐. 썬베드야. 썬베드. 우와. 야경 좀 봐. 저기 봐. 야경. 우와. 완전 난리 난다. 와, 엄청 멋있다. 수영장이다. 수영장. 와, 수영장. 수영장. 퐁당.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와, 나 실내 수영장 처음 들어와 봐. 아, 수영장에다가 쉬야 하는 게 내 꿈이었어. 쉬. 아. 딴 데도 가보자. 딴 데도. 딴 데도. 와, 아, 여기 수족관 봐. 와, 우리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 그래요. 어, 우와. 여기도 TV도 있고. 어? 잠깐만! 어. 자기야! 저기 어? 이상한 사람이 있어! 어, 누구야? 집주인 아니야! 우리 쫓겨나는 거 아니야?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어? 청소분가 봐. 어? 어, 우리 보고 주인님이라고 그러는데? 어, 주인님이래? 예. 아, 저기 이따가 저기 아래에 먹은 게 있거든요. 그거 치워주세요. 아, 이런 거 좀 낯설어서. 야, 이거 밤 경치 봐. 우와. 와, 너무 멋있다. 근데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정체가 뭐야, 이거? 어? 이거 그거 TV에서 본 거 같은데. TV에서? 이거 스파야, 스파. 야외 스파. 따뜻한 우와. 물이 나와서 야외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거지. 뜨끈하고만. 뜨끈하고만. 좋다, 야, 좋다. 우리 좋다. 백족 되겠다. 우리 좀 즐겼더니 좀 배가 고픈데. 꼬르르. 어, 여기다가 아까 구워주셨네. 오. 이분이. 자. 우와. 내가 맛있게 구워줄게. 앉아있어. 아. 야, 만원짜리 호텔 지금 너무 좋은데. 나중에 우리 100만원 모아서 여기 백박 묵자. 그래, 좋아. 좋아. 내가 막 맛있게 구워줄게. 어. 자, 보자. 아, 이거 왜, 이거 안, 이거, 아, 이거. 어. 맛있게 먹을까? 오, 맛있다, 맛있다. 아, 우리 이제 재밌게 놀았으니까 깨끗한 화장실에서. 어? 뭐야 이거? 왜? 여기 게임기가 있는걸. 우와. 한번 붙어볼까? 간판에. 자, 간다. 뿅. 슉. 슉. 뿅. 뿅. 슉. 슉. 얍. 별거 아니구만.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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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공격을 받아보시지. 와, 재밌다. 와, 딴 데도. 야, 이거 뭐야. 우와. 완전 고급지네 이거. 와, 와, 여기 방이 또 있어. 방이 또 있네. 오, 방이 몇 개니 이거. 오. 자기야. 어? 여기 쓰레기통이 있어. 빨리 들어가.
어? 빨리 쓰레기통, 빨리 쓰레기통 빨리 뒤져, 뒤져. 언제 또 먹을지 몰라 이거. 뒤적 뒤적. 어? 와 진짜 자기한테 쓰레기 냄새 나. 딱 저희가 어울리는 거. 하나만 발견했어. 와 굿 굿 굿. 야. 이렇게 좋은 옷으로라도 우리는 쓰레기가 좋다니까. 와 여기서 그림도 그릴 수 있나봐. 내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지. 이거 자기를 그려봤어. 뭐 나야? 초상화야. 되게 시궁창 시궁창에서 사는 쥐를 그렸어. 되게 추상적이다. 고마워 고마워. 되게 추상적이네. 자, 이게 시트도 갈 수 있고. 와. 오늘은 오늘 이제 잠자야 되는데 어디서 잘까? 어디가 경치가 좋을려나? 여기가 좋을려나? 와. 최고의 자리에서 자고 싶어. 좋아 좋아. 오 여기 또 방이 있었네. 방이 있어. 방이 몇 개야 이거? 우리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서 그래. 난 이 욕조를 즐기고 싶었다고. 와. 욕조. 와. 물을 욕조에 물 완전 깨끗해. 그치 그치. 일단은 앉고. 아 시원하다. 오 어때 짱 많이 나와. 와. 와 미역국 같이 변했어 국이. 국이 됐어 물이. 뭐라고? 어? 때 때문에. 색깔이 검해졌어. 나 거지긴 하지. 와 여기 세탁실. 와. 우리. 어디서 잘까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경치 좋은 바다가 좋겠어. 바다로 와. 됐다. 바다. 여기 누워서 자자. 내가 여기? 아까 뭐?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 게 있었거든. 자, 뭐? 이 침대랑 뺑뺑 돌아가는 침대랑 그리고 이 고민형. 뭐? 그리고 너를 위해 반지도 준비했어. 받아줘. 그리고 너한테 프로포즈 할게. 나 피아노를 쳐줄게. 자 간다. 나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어봐. 럽 럽 럽 럽 럽 나는 개똥벌레. 아 어쨌든 자기야 우리 만원짜리 호텔 잘 온 거 같아. 짱이다. 그러니까, 우리 돈 많이 벌어서 365일 동안 살자. 그러니까 국어를 열심히 해서 여기서 평생 살아야지. 히히. 히히.